해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수해 예방과 또 조기 복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국내 처음으로 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에 나서 재난안전 분야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해전 익산 지역엔 1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시장 상가는 물론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까지 침수되는 등 200여 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양수기 수십 대가 동원됐지만 물을 퍼내는 데 한나절이나 걸렸습니다. 고성능 수해 대응 장비 개발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 난리가 나냐고. 제가 반에 연락받고 내가 강의 나가다 가니까 못 들어간다. 1m는 허리에 넘는다 지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배수 펌프와 준설기, 스마트 차수막과 구조 로봇 등 수방 장비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기반이 마련됩니다. 전라북도가 국내 처음으로 오는 2026년까지 국비 등 180억 원을 들여 침수 피해 분야 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조성합니다. 재난 상황별로 제품과 기술의 시험 평가는 물론 연구 개발과 인증, 해외 판로 개척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통합 지원합니다. 제1호 전북은 이제 침수 안전 진흥 시설로 지정이 됐고요. 이제 각또 지자체의 특성화된 재난 유형별로 관련된 지원 시설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기업 유치와 주력 산업 연계 등 생태계가 조성되면 경제 유발 효과는 500억 원, 일자리는 200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 쉬우니까 재난 관련 산업체들이 많이 유입될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풍수해 등 안전을 매개로 한 신산업의 물꼬를 트면서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